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잇따르는 친노동계 행보에 재계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반발이 거셉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강행에 나서면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일방 통행이 계속되자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비준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재계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노동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면서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의 노사관계 균형이 더 많이 노사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기업들이 같이 경영권의 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근로에 대한 허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제도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친노동 정책과 기업 옥죄기 법안이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만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협치를 많이 존중하시는 분이 의장이 되죠.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만 국민인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자리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재무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한계 기업 수는 전년보다 18%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 커지는 상황,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